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? 여러분 오른밤 맞았는데 손등으로 맞았는데 왼밤 아버지 그러면서 내밀을 수 있으세요? 자, 이게 잘 감동이 안 가죠? 여러분에게 돈 끌어오는 사람, 돈이 제일 심각하니까 돈 끌어오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?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.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진짜 이 성경 요 구절을 가지고 돈 끌어 가는 분도 있대요. 보라고, 당신 예수 믿는 분인데 당신 집사고 권사인데 보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, 오리를 가지고 심리 가지고 했잖아, 사랑이 없는 이라고.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. 제가 지난 몇 달 전인데요 금요 생리집회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이분이 저를 기다렸어요. 우리 교우이 아니세요. 아닌데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. 알고 목사님이시죠. 그러시더니만 네 그랬는데 하는 말이, 목사님 다른 말도 안 하고 차비 좀 달라는 거예요. 좀 잘 데가 없어서 여간비라 그러는데 차비 하여간 두 개 다인가 갑자기 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황당했어요.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가니까 너무 피곤도 하고 또 지갑도 없고 모르는 분을 제 방으로 그럼 같이 가자고 그러기도 뭐하고 또 얼마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서, 뒤에 목사님들이 나오시니까 목사님들한테 부탁하시면 말씀하시면 잘 해결해 드릴 겁니다.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저를 보더니만 목사가 사랑이 없어가지고, 목사가 교회가 말이야 그거 얼마 된다고. 그래서 제가 욕 다 먹었죠. 그러면서 그냥 좀 기다려보시라고 하는데 확 올라가는 거예요. 그 순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따라가야 되잖아요.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도와드리고. 여러분 이런 일 교회에 많습니다.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예요.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?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?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한두 번 하면 안 됩니다. 여러분 중에 물론 한두 번 하신 분이 있어요. 속옷 달라는 겉옷도 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 왜 없겠어요?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증서 주고 계속적으로 도와주고, 누군가가 오면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의 사람 다 주고 다 또 오늘 또 거기 다 벗어주고, 여러분 이래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좀 비슷하게 살면은 착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.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, 다음 주일날이 완성이 되지만 금요일날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의 말씀이었잖아요. 다시 첫 번째가 뭐였죠? 오른밤 침에는 왼밤 내놔라, 그리고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, 그리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, 구한다 그러면 구하는 것 말고라도 거절하지 말라까지 가면은 누가 보여야 되느냐가 산상수훈의 진의예요. 그렇습니다. 이것이 바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.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. 그래서 기독교는 의지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칭찬받고, 나는 행했고 너는 못했고 그래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이 크고, 그 차원이 아닙니다.